자, 가스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일산화탄소는 독성가스이고 또한 가연성 가스이다. 맞는 말이죠. 아모니아는 산이나 할로겐과 잘 합하고 고온 고압에서는 강제를 침식시킨다. 자, 산소는 반응이 강한 가스로 가연성 물질을 연소시키는 조연성 기체다. 그죠? 반응성이 강한 가스로 가연성 물질을 연소시키는 조연성 또는 지연성 가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소는 안정한 가스로서, 안정한 가스는 맞죠? 불활성 가스라고도 하는데, 고온 하에서는 금속과 화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속과 화합해서 금속 질화물을 만드는 그와 같은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겐 가스를 금지할 수 있는 시험지는 무엇인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까? 포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포스겐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하리선 시험지를 심등색으로 변색시킨다. 답은 3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화폭발을 일으키는 가스. 아,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중화폭발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시아나수소 같은 경우에는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용기에 재충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배우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시아나수소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화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이 작은 물질이 여러 개 모여서 큰 분자 하나를 생성시키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형태를 우리가 중화폭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토르는 약 얼마 파스칼이 되겠는가? 자, 1토르라고 하는 것은 TOR, 그죠? 1토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단 말입니까? 1mmHg하고 똑같다. 그죠? 토리첼리의 진공시험법에서 1표준 대기압 1ATM은 760mmHg라고 하는 개념에서 자기 이름을 따서 mmHg를 토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Hg는 수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mmHg하고 같은 개념이 되니까 mmHg를 뭘로 우리가 파스칼 단위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렇죠? 표준 대기압은 우리가 760mmHg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스칼 단위로 10, 13, 25 파스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리미리 Hg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33.3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9번 문제에 해답은 우리가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